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괴물인 이무기는 한국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이 거대한 뱀은 인내심의 정점에 있는 원시형으로 여겨지며 하늘에 있는 신성한 용이 될 꿈을 꾸면서 바다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승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이 되기 위한 이무기의 여정은 단지 시간이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 미덕, 지혜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무기는 천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가진 후 진정한 용으로 변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무기가 인내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그들은 단순한 뱀으로서 땅에 영원히 묶여있게 됩니다. 하늘에 대한 그들의 열망은 실현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신화에서 용은 강력한 생물일 뿐만 아니라 현명하고 정의로우며 인류와 자연의 자비로운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승천할 권리를 얻으려면 이무기가 이러한 자질을 키워야 합니다. 분노, 탐욕, 잔인함의 유혹에 빠지면 변신할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적인 충동은 그 영혼을 부패시켜 용의 신성한 힘과 지위에 합당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외부 장애물입니다. 즉, 이무기가 용의 길로 가는 길에는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설에서는 다른 신화 속 생물, 천상의 존재, 특별한 지식이나 무기를 가진 인간 등이 이러한 장애물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적들은 이무기를 물리치거나 저주를 걸어 이무기가 변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무기의 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비극적인 이유는 그 자신에 대한 회의 때문일 것입니다. 천년을 기다리며 수많은 고난을 견디다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천년을 기다린다 해도 무조건 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설화에서는 이무기 자신이 정말로 용이 될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이 의심은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뱀 형태에 갇히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완벽히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올곧은 마음과 강력한 신념을 지닌 이무기야말로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용이 되지 못하더라도 희망도 있습니다. 이무기는 승천하는데 실패하더라도 바닷속에서 엄청난 힘과 신비를 지닌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인내를 지속하면서 마주한 겨울, 미덕, 도전 모두 이무기에게 삶을 헤쳐갈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인내에 실패하는 이야기는 많은 의미가 있으며 야망, 성장, 실패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오직 잠재력만으로는 결실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지혜, 인내, 자기 믿음이 없으면 가장 강력한 존재라도 자신의 운명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무기의 이야기는 오만함의 위험성, 내면의 힘의 필요성, 모든 꿈이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경고하는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이무기의 이야기는 잠재력과 도전,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반영합니다. 모든 여행이 승리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여행은 그것이 전하는 교훈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무기의 인내를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지녀야겠습니다.